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해요, 얘들은. 제가 벌써 30년 전에 독일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TV만 틀면 초등학생 데모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놈들 무슨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나. 어? 그때는 주로 얘들이 뭐로 데모한 줄 아세요? 얘들이 그때 한 데모는 주로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살려내라. 그때 막 아마존이 죽어간다고 해서 지구의 허파가 숨을 거두면 다음엔 지구가 죽는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조금 지나니까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데모까지 하더라고요. 그 당시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의 제야 지도자였죠. 그 당시에는. 가택연금 당하고 있었어요. 군인들한테. 그거 석방하라는 데모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야, 이놈들이 별걸 다 하네.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Amnesty International 아세요? Amnesty International. 이것이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곳이에요. 이건 뭐 하는 데냐 하면 사상범, 정치범, 양심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제단체예요. UN 산하에 있어요. 여기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 초딩이 얘들이래요. 전 세계에서 얘들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는데. 에? 놀라운 이야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겠죠. 아, 저기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 자기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갇혀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 뭐 아마 이렇게 했겠죠. 어? 그러면 시위해요. 뭐 기부금을 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독일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독일에 유학 마치기 전에. 근데 실패했습니다. 못 봤어요. 예, 얘들 보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있는 도시에서는 잘 안 해서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최근 몇 년 전에 베를린 가서 딱 만난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내려가지고 얘들을 쫓아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지금 얘들이랑 같은 데모예요. 얘들이랑 같은 데모. 즉 얘들이 지금 헬프트 플리틀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카인 맨슈이스트 일레갈 이런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나왔어요. 카인 맨슈이스트 일레갈. 이것은 뭐냐면 No human being is illegal이에요. 영어로 하면. 어떠한 인간도 illegal,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예, 그 당시에 베를린에서 아프리카 난민들 일부를 받고 일부는 이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얘들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한다고 그들을 잡아다 송환한다는 거죠. 그 기사를 우리 초딩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인간이 어딨냐. 걔들 보내면 안 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딱 데모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베를린 교사협의회에서 성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딱 보도가 됩니다. 교사협의회에서 예, 어제 있었던 그런 학생들의 데모에 대한 지지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그러한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내요.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베를린 교육청에서 또 성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들의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그러한 지지 성명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의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니 베를린 시 당국은 송환 계획을 철회하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니까 베를린 시에서 결정이 나오더라고요. 송환 계획을 보류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만세 부르고 난리 났어요. 이게 얘들의 교육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계의 고통과 온 세계의 억압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신경 써요. 얘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 얘들 데모를 하는데 한 30분을 옆에서 같이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 아이들은 세계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맞았다. 그 잘했다 그러고. 어? 그것만 다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아까 봤던 전교 1등들이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커서 아까 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른 아이들이 그대로 이 교육에서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일 교육의 모습이고요.